좀 너무 감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종종 이렇게 경고해요. 십자가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는 음미하는 대상이 아니다.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. 죄를 미워하시는데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.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보기에 조금 큰 죄가 있고 조금 작은 죄가 있어요. 대부분 작은 죄는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요? 내가 짓는 죄들이에요. 내가 짓는 죄는 대부분 다 작은 죄로 여겨요. 저 사람이 짓는 죄는 처벌이에요.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. 내가 하면 로맨스, 남이 하면 불륜. 우리가 보기에 가벼운 죄는 하나님이 가볍게 미워하시고 심각한 죄는 더 미워하시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.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무한히 악하다.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.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. 그것이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.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.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. 너무 감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종종 이렇게 경고해요. 십자가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는 음미하는 대상이 아니다. 저는 이게 비극인 것 같아요. 오늘날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감상하고 앉아있어요. 마치 마음이 요즘 힘들어 그래갖고 미술관 가서 그림 좀 볼까?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잖아요.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. 비극이에요. 내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상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. 무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무한하게 악하다는 반증이에요. 우리의 죄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. 무한하신 영광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하게 죽으실 정도까지 가야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. 그 현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똑똑히 쳐다봐야 돼요. 주말에 교회 청소를 하잖아요. 요즘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요. 그 생각을 못하고 그 창문을 다 활짝 연 거예요. 저쪽 창문 다 열고 저기도 열고 방문 열고 다 열었어요. 그랬더니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?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창문을 닫았죠. 죄는 미세먼지와 같아요.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삐직 들어와요.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가득 차게 돼요.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. 착각하지 마세요.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.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. 예수님은 큰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.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.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는 사람,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. 죄를 죽이는 일은 신자의 평생에 걸친 의무이다. 지금 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인가?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?